기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들 닥터K입니다 계속해서 종목 업종 대표주 분석 방송 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하나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려도 홀로 서기 할 수 있도록 나중에 결국은 엔터를 치는 것은 클릭을 하는 것은 본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손가락 붙잡고 엔터 누를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실시간 방송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결정을 내리고 머릿속에서 이 손가락까지 신경세포가 아주 막 늘여놓으면 진짜 만리장성 정도 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얼핏 들어보기로 뭐 지구 몇 바퀴 돈다 이런 이야기 들은 적 있는데 맞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비유적으로 머릿속에서 내 손가락까지 오는 길이가 만리장성보다 더 길다 생각합니다 은유적인 표현이죠 닥터K는 원래 시인입니다 작사도 하니까요 작사 작곡하는 그리고 프로듀싱까지 하고 녹음도 하는 닥터K는 원래 뮤지션입니다 가수 출신이에요 그러면서 주식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뮤직 앤 스탁 위드 닥터K가 닥터K가 방송하는 표방하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 마이 프렌드 상혁이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나는 내 머리 믿지 않는다 나는 자동손이다 내 자동손만 믿는다 진짜 의미심장한 이야기거든요 자동에 가깝게 손이 나가야 됩니다 그게 안되면 로스컷 기능을 반드시 알아놓으십시오 증권사 메모하십시오 전부 다 증권사에다가 목소리 예쁜 그 상담원들한테 전화해가지고요 주식도 자동 로스컷 걸 수 있다던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어보세요 그리고 로스컷 익절이든 그 다음에 손절이든 내가 자리를 비워야 되겠다 싶은 상황이 생기고 하면 자동 로스컷 기능 할 수 있습니다 그거 반드시 알아놓으십시오 그렇게 하겠다 7번 눌러 예이야 그렇게 하겠다 제가 제시하는 것 따라주십시오 여러분들 주식 잘하고 싶으십니까 따라주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의 트레이너라 했습니다 여러분보다 경험 많고 13년이지만 30년 한 사람보다 공부 더 많이 했다고 저는 자부심 가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트레이딩 더 많이 했다고 자부심 갖고 있어요 왜? 해외 선물을 많이 했기 때문에 24시간 열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3.5시간 열려 있습니다 30분 빼고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실전 경험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제시한 대로 주식에서 좀 성공하고 싶다 하면 이게 주식이 여러분들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예전에 방송을 올렸더니 싫어요도 달리던데 여러분들 요새 100세 시대 아닙니까 나중에 줄기세포나 이런 거 정말 잘 돼가지고 우리 영화에서 내지는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예전에 한 1, 20년 전에 야 다음에 텔레비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영화나 이런데 야 어디 가자 제트카 어디 가자 이러면 진짜 가잖아요 무인 그게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 뭐 비행기 비슷하게 드론 착륙장 이런 거 해가지고 나중에 차가 아니라 드론 타고 댕기고 막 그런 시절이 온다 그래요 정말로 죄송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정말로 우리 그 뭡니까 도의적인 이런 부분 빼고 정말 이거 배양을 해가지고 줄기세포 배양해가지고 원래 뜻은 그 좋은 뜻 아닙니까 팔 없는 사람들 팔 다시 재생시키고 간 안 좋은 사람들 재생간 넣고 해가지고 100세 이상 살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지금 제가 참 재밌는 게 예전에 60이라 그러면 와 진짜 나이 좀 되셨네 이렇게 생각했지 않습니까 솔직히 한 20년 전에 이렇게 보면 요새 60이라면 어디가 치주진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부모님도 70대신데 정정하세요 할배 할매가 아닙니다 그냥 보통 성인이에요 그냥 나이 좀 있는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채팅방에도 62세 뭐 이렇게 뭐 58세 이래 있어도 보면 그냥 아주 양호하세요 건강상태들이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회구조가 뭐 직업이 60세대도 직업을 구하기가 원활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재취업만 할래도 자기 전공 살려가는 건 진짜 100분의 1 될까 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솔직히
저도 경험해 봤거든요. 저도 경영학과 나왔고 관리 20년 가까이 했고, 그래 봤자 나가면 그냥 막노동 내지는 마트에서 그냥 최하급에 직업밖에 안 해주더라고요. 그게 계신 분들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노동은 뭡니까? 정말 고귀한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냥 아무 필요 없어요. 제 경력이 뭐고, 최고 필요 없는 경력 중에 하나가 관리입니다. 관리. 사실 가장 중요한 건데, 관리직 출신이고 경영했고 이렇게 아무 필요 없어요. 바로 최하던 것밖에 안 돼요. 최저시급 딱 받고. 그런 판국에 60 넘어서 재취업이 가능하겠습니까? 힘들어요. 힘들어. 저희 삼촌, 외삼촌이 철도청 계신데, 철도청 맞습니까? 뭐 코레일인지 뭐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하여튼간에 그 여기에 근무하고 계신데 이제 퇴직해야 된답니다. 근데 그 조건이 있더라고요. 월급 절반만 받고 2-3년 연장하는 거, 그죠? 그거 하긴 좀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 그런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요. 그래 제가 대안을 뭐 제시한 게, 아니 그 조카, 그러니까 딸이 요리사거든요. 좀 아직도 반말해요. 어릴 때 워낙 친하게 지내가지고. 삼촌, 왜 삼촌인데 삼촌, 그래 삼촌 그거 있잖아, 같이 해가지고 칼국수집이라도 조그만 거 한 게 나을 것 같다. 남한테 세 주지 말고 자기 거 해가지고 대출 받는 거나 세 내는 거나 똑같으니까, 이자 내는 거. 내 거 하면 소문나고 하면 오래 할 수 있는데, 아니 뭐 좀 할만하면 나가야 되고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딸내미하고 삼촌도 좀 배우든지 해가지고 칼국수집 해봐라고. 그거 뭐 괜찮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뭐 그냥 크게 뭐 좋다 안 좋다 이야기는 안 하는데, 얼마 전에 그 문산 갔다 왔다 했지 않습니까? 전라도. 그때 이야기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80까지는 대부분 나중에 생존하는 그런, 지금도 여성들의 평균 연령은 80이라 그렇게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죠? 그럼 60 넘어서 20년 동안 뭐 어떻게 할 거냐 말이죠. 그래서 주식을 저는 준비해서 하루 이틀에 안 돼요. 여러분들 욕심 부리지 말고, 세율 3개월 됐다면서 주식이 어디 뭐 워드 자격증 따는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 No! 얼마나 어려운 건데, 대학 갔다 생각하고 4년 동안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앞으로 남아있는 인생 40년 편하게 살면 그게 나쁜 겁니까? 세율 40 안 됐잖아. 80까지 살려면 40년 더 살 수 있어. 급하게 마음 먹지 마라.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세율 알겠다 1번. 다른 사람도 알겠다 1번. 주식 반드시 해야 될 필요성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도박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나가죠. 자, 삼성 엔지니어링 아까 말씀드렸어요. 적당하니 조정 양호하게 받고 이평선들 다 어느정도 뭉쳐지고 나면 뛰어오를 때 하겠다. 써니님은 처음 뵙는 것 같네요. 반갑습니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본인 아이디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같이 채팅방 같이 하는 거예요.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밑에 댓글 다는 법 잘 모르시면 댓글 다는 법 알아서 밑에 공부하고 난 다음에 댓글 달고 하면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무료인데 무료가 아니에요. 퀄리티 있습니다. 자신 있어요. 대한민국 최고 무료 채팅방, 유료 채팅방이라고 저는 자신감 갖고 있습니다. 무료 저보다 더 좋은 데 있으면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저 들어가 배울랍니다. 진짜입니다. 과관이더만요. 과관입니다. 진짜입니다. 자, 삼성 엔지니어링. 야, 기관의 외국인 쓸어 담고 있네. 닥터키 무슨 기법? 숟가락 기법. 좋은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요. 좋은 데 다 이유 있다고. 뭐라고요? 기관의 외국인이 잡아주니까, 기관의 외국인이 이렇게 쭉 잡아주니까 추세가 그나마 살아있잖아. 안 무너져요. 그죠? 관심권에 딱 두십시오. 딱 적당히 딱 눌러주면 딱 사면 돼요. 그래 양이. 양아, 너는 앞으로 50년 더 살아야 된다. 너 여러분들 이거 종목 하나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마인드가 진짜 더 중요해서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야, 종목 뭐 분석한다더니 왜 자꾸 뭐 다른 이야기하냐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기술보다 마음이 훨씬 중요합니다. 마인드가. 양이가 면접 보려고 하니까 제시하는 월급 200이랍니다. 저 선수가 그래도 패션 디자이너 출신이거든요. 인서울 대학 나왔어요, 그래도. 물론 이제 업종을 바꿔서 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사회생활 경력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냥 밑바닥인 겁니다. 200밖에 안 줘요. 200. 그럼 뗄거 떼고 나면 얼마입니까, 도대체. 그죠? 그래서 저는 양희 선수한테 너 전업 한번 해봐라. 3개월이라도. 그래, 안 되면 회사 다니고, 되면 꾸준하게 해봐라. 이렇게 제시하는 겁니다. 됐고요. 이게 궤도에 딱 올라가잖아요. 동급 최강 되는 겁니다. 아무도 안 부러워요. 정말입니다. 한 달에, 양아, 한 달에 한 1,000만 원 벌면 주위에 있는 사람 니뭐 부럽겠냐? 니한 달에 1,000만 원 벌면 주위 사람 부럽겠냐고. 세율. 회사라기엔 좀 그런데, 다니고 있는 직장 플러스 월급보다 플러스 한 400만 원만 더 플러스 되면 미치고 환장할 거안 같아요? 좋은 직장이기 때문에 때려치우라 이야기 안 합니다. 전업해라 이야기 안 합니다. 여성으로서 최고 좋은 직장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죠? 미치는 거지. 한 200만 더 벌어도 좋아 죽을 거안 같냐? 세율? 할수 있다니까? 할수 있어요. 다만 쉽게는 안 됩니다. 누구나 할수 있는데 아무나 안 돼요. 고통을 이겨내고, 감내해야 될 부분, 감내해내고, 비용, 내지는 힘든 거 지불해야만 그 자리에 갈수 있어요. 누구나 할수 있는데 아무나 안 됩니다. 정기현님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이어나갑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잘 생각해 보십시오. 투자를 해야 돼요. 지금 현재 닥터케인 무료 아닙니까? 시간만 투자하십시오. 시간만. 시간 투자하시고 저에게 사랑을 보내주십시오. 어저께 제가 말하고도 되게 멋진 말한것 같은데, 자, 그룹과외 해드린다 했습니다. 양산에서 그룹과외 하고 난 다음에 회식할 걸 했어요. 육회공공 골고루 먹을 건데, 저 수강료 없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 마음을 받겠습니다. 이랬거든요. 아, 지금 생각해도 멋진데, 돈보다 마음이 훨씬 얻기 어렵거든요. 제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사랑을 보내주십시오. 그럼 됩니다. 자, 삼성물산, 우리 장모님이 옆에 이상한 사람들 이야기 듣고 18만에 들어갔는데, 4위가 망했다고 하지만 주식으로 안 망했는데 한번 물어나 보지. 완전 꼭대기 샀어요. 제일 모직으로 샀어. 그러고 난 다음 삼성물산 합병돼 버렸거든요. 그러면서 박살난 겁니다. 여기인 건 아닙니까? 거의 부러스도 없었어 제가 보기에. 그리고 아직 들고 있습니다. 한 2억 8천인가 들고 있다는데, 아휴, 반토막 가까이 났네. 본전 갈라면 철이 멀었다고 그랬습니다. 못 갈지도 모른다 그랬어요 사실은. 못 갈지 몰라요. 정말입니다. 에, 뭐, 좋은 종목, 우량주 잡고 있으면 되지. 안 된다는 거좀 이따 이야기해 줄게요. 그 종목 대기하고 있네. 두 번째 밑에. 안 좋아요. 관심 끄세요. LGU 플러스. 야, 이게 상승 추세, 강력한 상승 추세가 훼손이 좀 됐어. 그죠? 그러나 아직까지는, 한번 반등할 수 있는, 여기 지지권은 있거든요. 여기, 그죠? 그래서, 여기서 주가, 만약에 저는 다 끊었기를 뭐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 인근에 사서 여기서 주가하고 다시 반등 나올 때 끊고 나오자는 기법이 그 기법 중에 하나인 겁니다. 이건 물타기 아니거든요. 외국인 매수세 많이 들어오다가 최근에 좀 던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 던지는 것을 썩 마음에 드는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관이 받아줘요. 그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완전 끝난 건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시장 턴할 때 여기 15,000원권, 15,500원권 안 깨지면 적당히 양봉 쓸때 매수해가지고 반등 넣을 때 던지고 넣으면 손실 없다. 단 여기가 깨지 15,000원 깨지면 던지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15,000원이 얘들의 외국인들의 어느 정도 단가처럼 보여요. 계산 한거 방송 다 있어요. 그리고
비교적 스트레이트로 밀렸기 때문에 한번 반등 넣을 수 있을 거다. 반등 넣을 때 딱 끊고 넣은 게 나아요. 여기 뭐라고요? 넥라인입니다. 넥라인. 여기 안 깨졌어야 돼. 일종의 좀 실패죠. 여기를 강하게 돌파할 줄 알았는데 밑으로 깨졌어요. 그죠? 그래서 트레이딩의 일종의 좀 실패입니다. 그러나 세부 기술을 알고 있다면 여기서 사서 반등 넣을 때 끊고 넣으면 손실 축소 내지는 손실 별로 없다. 그런 것도 분명히 다 기술적인 분석에서 다 제시를 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SK텔레콤이 반등을 먼저 하고 있어요. 먼저 빠졌다가 먼저 반등하고 있어요. 이런 게 업종 내 순환매 이런 거 다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쭉 빠질 때 SK텔레콤 먼저 쭉 빠지고 다시 반등 나왔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것도 반등 한번 나올 수 있다. 그렇게 판단 들고요. KT가 괜찮아 보인다고 올려놨어요. KT가 이제 뒤늦게 튀어나오면서 살만한 종목이라고 생각하는지 기관이 쓸어담고 있습니다. KT가 통신주에서 지금 관심 있어요. 추세가 완전 다 돌려냈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당장은 말고 적당하니 좀 눌려주고 이평선들 다 이렇게 좀 밀집될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당장 크게 접근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이 없다는 겁니다.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좀 두고 보자. 두고 보자. 그리고 중장기 무조건 하면 된다. 노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는 종목이 SK텔레콤이에요. 20년 전에 얼마인 줄 아십니까? 중장기 했으면 지금 플러스 나야죠. 노! 20년 전에 얼마인지 한번 보여드릴게. 20년 전에 그죠? 50만원이에서 반토막 났어요. 여기 밑에. 그죠? 그러면 여기 핸드폰 광풍 때 1억치 사놨다 칩시다. 여기 가격에 그러면 지금 40% 정도 빠졌다 보면 그죠? 40% 더 빠졌겠지만 그죠? 4천만원 이런 게 아니라 여기 1999년도에 1억이 지금 가치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기회 비용을 말씀드리는 건데 아니 아파트 하나 사놨으면 20억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10억 대다 칩시다. 10억 4천만원 이런 게 아니라 9억 4천 이랬다고요. 이해된다. 이해된다. 7번 눌러. 그러니까 기회 비용을 다 이렇게 버리면 안 돼. 손절을 해야 된다는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량주를 끝내주게 들어가면 버는 구간은 이렇게 상승 초입에 해야지 오를 만큼 신나게 오르, 이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올랐는가. 여기 꼭대기 사서 우량주 쭉 들어가면 된다고요? 노라고, 노.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뭐가 시사하는 바가 있다? 셀트리온하고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니까요. 셀트리온 1년 만에 얼마나 올랐습니까? 저는 1년만 이야기 안 합니다. 그냥 여기 1년만 그 이전은 뭐 이야기 뭐 해봐야 그렇고요. 아니 1년 만에 여기부터 했다 칩시다. 뭐 8, 9만원 아닙니까? 아니 39만원 1년도 안 돼 갔다니까요. 그럼 4배 가까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사서 지금까지 들고 있는 사람도 상당히 좀 그렇습니다만 이 차익 실현 못한 거 절반을 토해냈지 않습니까? 절반을. 얼마 속설입니까? 몇억 토해냈다는 사람 있어요? 아니 그것도 문제인데 여기 꼭대기 36만원 이럴 때 산 사람 없을 것 같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꼭대기에서 수익 난 거 다 토해내고 이제 마이너스 팔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범하지 마십시오. 중장기도 최근에 제가 좀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상승 초입에 사야지 지지에서 사고 저항에서 팔고 수익은 잘 챙기고 손절은 미련 없이 그리고 시장과 수급 판단이 우선이다. 그걸 요새 제가 좀 강조하고 있는 하나의 문구인데 수익을 잘 챙기는 걸 못했지 않습니까? 그죠? 못하면 안 돼요. 그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못하면 안 돼요. 네 가지입니까? 다섯 가지입니까? 다섯 가지네. 그것도 하나 이름 붙여야 되겠습니다. 그죠? 주식 매매 5개명 뭐 이렇게 하든지 지지에서 뻔한 거지만 지지에서 사고 저항에서 팔고 수익은 잘 챙기고 손절은 미련 없이 시장과 수급을 우선시하라. 다섯 가지. 양양아 한 달에 1,000만 못 벌 것 같아? 벌 수 있다. 하루에 50만 벌면 돼. 쉽진 않아. 쉽진 않고 네가 4년 내 밑에서 열심히 딱 해봐. 한 달에 1,000만 벌 수 있도록 내가 열심히 도와줄게. 알겠지? 왜? 양양이는 우리 채팅방의 비타민이니까.
세율도 도와줄 거고 오스카 무조건 도와준다. 다른 분도 도와드릴게요. 다른 분도 최우선적으로 도와준다. 진짜로. 왜? 난 그만큼 벌어봤거든. 난 한 달에 1억으로 4억 만들어 봤으니까. 해본 사람은 말할 수 있으니까. 말뿐인 뻥만 때리는 애하고 좀 다르니까. 난 해봤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지는 알아. 그럼 네가 하지. 나 곧 할 거야. 알겠지? 방송에 집중하다 보니까 매매를 못해요. 그리고 매매에서 깨지가 있고 이러면 기분 꿀꿀해지고 하면 여러분한테 좋은 이야기 예쁘게 잘 안 나갈 수도 있어. 사람이니까.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나갑니다. 중장기라고 우량주라고 꼭대기 잡으면 본전 안 올지 모른다. 심한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셀트리온 주주 여러분들 39만 이상 간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있습니까? 보장할 수 있습니까? 셀트리온 39만 이상 간다는 보장할 수 있냐고요. 무엇으로 보장할 겁니까? 어떻게 보장할 겁니까? 자, 이렇게 상승할 때 막 빠질 때 겹치는 부분인데 막 빠질 때도 무슨 기대감 때문에 여러분들은 들고 있었습니까? 중장기 투자자 여러분들. 자, 셀트리온이 미국의 바이오 시밀러로 바이오 시밀러 뭐 퍼스트 무브라 그럽니까? 정확한 용어 모르겠는데 선두주자로 나가 있고 그 다음에 신약 개발하는 거 신약이 아니죠. 지금 그 임상 단계에 들어가 있고 이런 거 저는 대충밖에 몰라요. 왜? 그 깊게 안 들여다봐요. 왜냐하면 그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제 스타일이에요. 저는 기술적 분석에 무조건 치중하기 때문에 기본적 분석은 살짝살짝만 봐요. 뉴스도 살짝만 봐요. 그죠? 그러면 그 좋은 뉴스 때문에 미국 그리고 유럽에 판매되면 매조가 매출이 일어나고 좋다 이겁니다. 그래서 빠진 거 들고 있었죠. 빠지는 거. 여기 이렇게 빠지는데 들고 있었어. 그죠? 여기. 그런데 어제입니까? 언제입니까? 뉴스 나왔잖아요. 영업 이익 당기 순이익 40% 이상씩 감소됐다. 안 좋은 뉴스죠? 좋은 뉴스 때문에 하락할 때 들고 있었지 않습니까? 인정하자. 인정할게요. 인정하기 싫은데. 안 좋은 뉴스 나오고 빠지는데 여러분 던지셨습니까? 이 매도 시그널 아니라 생각합니까? 매도 시그널 맞거든요. 단기 급등해가지고 20일에서 저항받는 거 이거 당연한 거예요. 그것도 다 들고 계십니까? 4%씩 막 빠지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심각하게. 중장기 투자자라고 무조건 홀딩하는 거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강력하게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자, 포스코 안 좋아요. 철강주 안 좋아요. 관세 부과 면제해 달라 어쩌자 저쩌자인데 아직까지 뭐 확답 나온 것도 없고요. 별로예요. 저는 그런 뉴스 그냥 흘려 듣는다니까요. 이거 하락 추세인데 뭐하러 할 겁니까? 좋은 뉴스 나오면 할 겁니까? 안 한다고요. 안 해. 안 합니다. 현대제철 안 해요. 신나게 빠지고 있네. 고려아연 올라가고 눌려주면 생각해 볼랍니다. 이렇게 말이 달라진다니까요. 왜? 이제 돌파하려고 폼 잡고 있잖아. 그죠? 하락 추세 여긴 단기적으로 돌파했고 여기가 있긴 하네. 하지만 이평선 240일 빼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하면 이제 돌려내기 시작하면 여기 인근부터는 여기 저항 정도를 바라보고 할 수 있어요. 그죠? 할 수 있습니다. 기관 외국인 수급도 있네. 이런 거 판단하고 여기 딱 넣어놓는 겁니다. 추가 종목으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십시오. 관심 있는 거 이렇게 쭉 돌려보다가 이렇게 딱 분석해보고 그 다음에 기관 외국인 것 수급 상황 딱 보고 오케이 하면 딱 이렇게 넣으십시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추이를 지켜보십시오. SK이노베이션 여기가 깨지기 때문에 별로입니다. 유가가 자꾸 내려가기 때문에 정제마진 안 좋거든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끊었어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반등하고 왔다갔다 할 때 이 이평선 다 뭉쳐지고 강하게 상승 추세로 전환 시도 넣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외국인 관심은 좀 있어요. SOL도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석유화학 별로입니다. 자, LG화학도 별로예요. 말을 안 하잖아요. 이거 옛날에 했던 거거든요. 그죠? 왜 했느냐? 똑같아, 똑같아. 강하게 여기를 랠리하면서 쫙 땡겨버렸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올라갈 수 있겠다 싶어서 여기 들어갔는데 좀 지지부진해서
적당히 먹고 나오고 나중엔 또 적당히 좀 손절도 하고 나온 것 같은데, 그죠? 안 버틴다니까요. 빠진 거 보고 안 버틴다고요. 그대로 버텼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죠? 안 좋아요. 화학주 안 좋습니다. 은행주 안 좋아요. KB금융 안 좋습니다. 하자고 이야기했던 적 한 번도 없을 겁니다. 은행. 별로예요. 은행이 뭐 좋아봤자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강세 업종이 아닙니다. 증권주 이야기를 하던가요? 안 좋아요. 별로니까 말을 안 합니다. 신한지주 별로고 기업은행 그나마 낫긴 하지만 별로 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삼성증권 그거 안 좋아해요. 저 키움증권 왜 안 좋아하는지 아시죠? 유령 주식을 갖다가 때리 파는 뭐 같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야, 쌍욕 놀라 그러네 진짜. 개인들을 개 호구로 본다니까요 진짜. 야 됐습니다. 거기까지 딱 할게요. 별로예요 다. 삼성화재는 관심 있다 그랬습니다. 단타 할 줄 아는 분들은 박스권 매매 가능합니다.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아먹는 거. 근데 여기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할 때 단타 치고 받고 할 수 있으면 하면 돼요.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삼성생명 별로예요. 네이버 별로입니다. 카카오 별로예요. 별로. 그냥 아직까지 추세가 별로입니다. NC소프트 관심 있어요. 실제로 매매했고 여기가 딱 지지권이거든요. 단타 할 줄 아는 사람 할 수 있었어요. 말 안 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근데 관심 종목이 들어있어요. 관심 있게 보십시다. 넷마블 별로입니다. LG생활건강 매우 별로예요. 아모레퍼스픽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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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로입니다. 이거 우리 오기 누님이 어떠냐 반등하는 거 아니냐 7%대 이야기했거든요. 제가 아 그거 사면 좋겠네요. 그랬습니까? No. 이날인가 보다. 이날 낙폭가대인 것 같은데요. 그분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하지 말자 그랬어요. 뭐 올라갔습니까? 잠깐 올라가긴 올라갔지. 잘 끊어냈으면 어떨란가 모르겠는데 별로입니다. 별로. 밑을 다시 쳐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중국 낙폭 더 심해지고 우리나라 시장 출렁하잖아. 여기 깨지면 작살나는 거예요. 별로라 그랬습니다. 추세 좋게 못 가고 있습니다. 별로예요. 신세계도 별로입니다. 호텔신라 별로예요. 별로입니다. 이마트 별로네. 아니 전부 다 별로네 이렇게 이야기하네. 네 맞아요. 주도주군으로 보이는 종목이 별로 없다고 장 초반 방송 초반에 이야기했어요. 왜 돌려보니까 전부 별로네. 괜찮은 게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별로. 그러니까 별로인 겁니다. 시장이 KTNG 별로. 하나투어 겨우 이제 돌려내려고 하는데 그래도 별로입니다. 모드투어 별로예요. 별로. 농심 매우 별로예요. 매우 별로. 매우 안 좋아요. 오뚜기 안 좋아요. 오리온 안 좋네요. 나머지 제약주니까 그냥 패스할게요. 여기 볼게요. 셀트리온 별로입니다. 별로예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왜 20일에서 강하게 두드려 맞아요. 별로입니다. 밑으로 처질 확률이 훨씬 높아요. 20일만은 못 지키면 문제 생겨요. 정말입니다. 그러면 24만원을 잘 돌파하는지 여부 그리고 밑에 좀 큰 밴드로는 21만원 잘 지지하는 여부만 잘 지켜보시면 되지 뭐 50만원 100만원 그냥 꿈 깨세요. 아시겠습니까? 꿈 깨시라고. 50만원 100만원 꿈 깨라고. 더 자세히 보려면 이렇게 분봉을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어디를 깨면 안 된다? 전일 저점이었던 22만 5천원 깨면 안 되고요. 밑에 21만원대 여기 깨면 안 돼요. 올라가도 23만 5천원에서 밀릴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여기 그리고 24만 못 넘어갈 가능성 매우 높고요. 이게 전부 저항이에요. 저항. 이해되시죠? 셀트리온 전략도 드립니다. 메모해놨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중장기라고 그냥 끝까지 들고 가는 거 별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는데 들고 갈 때가 아니에요. 언제 들고 가면 된다? 들고 가더라도 여기 우상향할 때 적어도 우상향할 때 여기 한 60일 안 깨고 들고 가는 건 모르겠으나 이 뭡니까? 우상향입니까? 우하향입니까? 완벽한 우하향입니다. 완벽한 우하향. 모든 이평선이 위에 전부 다 있습니다. 근데 뭐 중장기 한다고요? 저는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이평선이 다 위에 있다고요.
별로입니다. 들고 가는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매도해야 되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싫어요. 막 밑으로 꼽혀요. 내려갈 땐 잘 안 꼽혀. 올라가면 막 싫어요. 꼽혀요. 아이. 그죠? 상관없습니다. 외국계 그냥 막 팔고 있어요. 여기 보이십니까? 여기 보이십니까? 지분 갑자기 막 던지고 있어. 기관도 막 던지네. 같이. 뭐가 좋아서 올라가겠습니까? 숟가락 기법에 들어갑니까? 너 그 기법 제법 많이 맞지 않습니까? 해당되는 게 하나도 없어. 거의 뭐? 우상향도 아니에요. 우하향이에요. 완전 완전 역배열이에요. 수급도 안 좋아요.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었어. 단기간에 대주주가 블록딜 한다네. 20배 벌고 나간답니다. 테마색. 그죠? 블록딜 150만 준가 했잖아요. 또 있다는 이야기겠어요. 블록딜. 그죠? 대주주가 그 회사가 좋은데 뭐하러 팔러 나갑니까? 팔고 나갑니까? 자, 빅히트. 방탄소년단 아마 상장할 것 같은데 시총 뭐 2조가 되네 많이 이러잖아요. 아니, 방시혁이 자기 주식 팔고 나가겠냐고요. 나가겠다. 4번. 아니야, 뭐하러 팔어. 3번 눌러보세요. 방시혁이 자기 주식 팔겠다. 4번. 아니야, 뭐하러 팔어. 속된 표현 쓸게요. 약 안 맞고 총 안 맞은 다음에서 왜 팔어. 3번 눌러보십시오. 그거하고 똑같아요. 테마 세기 좋아 죽겠는데, 셀트리온 좋아 죽겠는데 뭐하러 팔고 나갑니까? 예? 20배 먹었다지 않습니까? 20배. 누가 삽니까? 개인이 사죠? 개인은 총알바지예요, 총알바지. 틀렸습니까? 목소리 좀 크게 할게요. 왜 총알바지 하느냐 말이죠. 걔들처럼 적당히 먹었을 때 좀 팔고 나오라고요. 걔들처럼 20배 먹었을 때, 20배 먹은 사람 뭐 몇 명이 되겠나, 많은. 많이 먹었을 때 좀 팔고 나오라고요. 왜 끝까지 들고 있습니까? 총알바지 왜 하냐고요. 걔들은 팔고 나가겠다는데, 20배 먹어가지고. 거기까지 할게요. 목소리 높여봤자. 그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좋아요. 이거 보세요. 이거 기관 외국인 두드려 패는 거 보세요. 제가 기관 외국인이면 이거 사겠다면 제 밑에 팀원이 제가 팀장이 이거 사겠다면 뒤통수 때릴 것 같아. 미쳤냐면서. 틀렸습니까? 야, 여기가 깨지면서 블록딜 하면서 여기가 깨져가지고 이만큼이 밀렸는데 여기 산다고 하면서 뒤통수 때리겠어요. 틀렸습니까? 그런데 사고 싶어요? 들고 있고 싶어요? 알아서 하십시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촛대빼 깔 것 같아. 미쳤냐고. 안 좋아요. 다 깨져가지고. 들고 있는 분은 마음 아프죠? 제가 쓴소리 하는 것 같으니까 듣기 싫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 듣기 싫다고. 원래 약은 입에 쓴 거예요. 듣기 좋은 말만 한 사람한테 가보세요. 절대 팔지 마라 그랬다면서요. 그 사람 말이 맞았으면 그 사람 말 믿으시라니까? 팔고 싶은데 못 팔겠다면서요. 올라간다고. 뭐가 올라갔습니까? 빠졌는데. 그죠? 그 사람 말 맞으면 그 사람 말 듣고 여기서 던져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말이 맞았으면 제 말을 들으십시오. 그것만 딱 이야기할게요. HLB가 그나마 최고 바이오주 중에서는 모양 괜찮은데 이제 다 훼손됐어요. 바이오주 안 좋습니다. 관심 없어요. 신라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를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밑으로 쳐져요. 안 좋아요. 쌈바 안 좋습니다. 유한양행 그나마 반등, 아 유한양행이란다. 한미약품 그나마 반등 나왔는데 여기가 깨진지 여부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41만 5천원 그리고 45만원까지 잘 갈 수 있느냐 여부 체크하셔야 되고, 러시아에 있는 안나 요즘 소식이 없으시네. 잘 정리하셨습니까? 그죠? 잘 정리해야 된다. 여기 48만원 깨지면 무조건 던져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추천한 거 아니에요. 본인이 60몇만원인가 70몇만원 들고 있어요.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가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들고 있는데 70만원 들고 있는데 어떡할까요? 그럽니다. 뭐 좋은 주식이라고 중장기하면 됩니까? 꼭대기 사면 안 된다니까요. 거짓이 1이라도 있으면 그죠? 말 안 합니다. 그래서 여기 깨지면 안 되고요. 올라가도 45만 넘어가기 힘들어 보인다. 참고를 하시고. 자, 삼바 브라질에 있는 제니 요새 어떻게 된 겁니까? 소식이 없네요. 그죠? 자주 들어오시던데 여기
잘 간다고 되게 좋아하셨잖아요. 팔아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팔아라 그랬는데 못 판 겁니까? 혹시 못 판 거예요? 그래서 물려 있는 겁니까? 방송을 혹시 보시면 생존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한양의 야 그죠? 폐암 뭐 어? 치료제인가 그거 1조 얼마짜리 뭐 수출했다 기술 뭐 그렇게 이야기 들었어요. 점상한가 이후에 그 다음에 점상한가 했다 살짝 풀렸나? 아래꼬리 약간 있습니다. 상관없고요. 이런 거 꼭대기 잡은 사람 없을 것 같냐고요. 잡은 사람 있으니까 이게 판 사람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데 잡으면 안 된다고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잡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사자마자 얼마 빠졌습니까? 사자마자 거의 5만 5천원 빠졌죠. 5만 5천원이면 몇 프로입니까 이게? 그죠? 야, 20% 넘게 빠진 거 아닙니까? 20% 가까이. 그죠? 대략 계산해서. 생각대로님 어서 오십시오. 우리 생각대로님도 다음에 원래 제약회사 출신 아니십니까? 그죠? 제약회사 다녔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바이오에 대해서 아는 이야기 있으면 좀 올려주십시오. 그래서 이 꼭대기 잡은 사람 없을 것 같냐고요. 사자마자 4일만에 그냥 20% 박살나는 겁니다. 꼭대기 잡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죠? 바이오메드, 바이오메드도 안 좋아요. 그죠? 바이오 중에 좋은 거 하나도 안 보입니다. 유한양이 이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이거 뭐 어떡하겠습니까? 괜히 넣어놔가지고 괜히 신경쓰이게 만들 수도 있네. 그죠? 참, 에이, 그냥 보기만 할게요. 이건 해설만 알랍니다. 이거 점상한가 가고 이런 거 말하기 싫어요. 잘 안 맞아요. 분석이 지 마음대로 움직여요. 그냥 지켜만 볼게요. 괜히 제가 독박 쓸 이유 없어요. 안 좋아요. 네이처셀도 안 좋습니다. 메디퍼스트도 안 좋아요. 제넥신도 안 좋네요. 메디톡스 여기 강하게 반등 나온 것까지는 좋은데 자 여기 위에서 던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눌림목 주고 여기 안 깨고 여기 반등 가도 튕겨 내려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여기 박스권 예상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법 오랜 시간 동안에 방송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고요. 관심 종목들 그러니까 업종 대표주들 체크해봤고 제약 바이오 종목들 분석도 해봤습니다. 자 오늘도 셀트리온 이야기하면서 닥터K가 조금 강하게 말씀드렸어요. 왜 그렇게 하겠느냐 한번 잘 생각해보시고 제발 수익 좀 토해내지 말자 그 마음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다. 지나간 거 가지고 이야기하면 달라질 거 있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 계신데 달라질 거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면 달라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좀 해주십사 말씀드리고요. 자 방송 일정 지금 안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월요일부터 내일부터 아침 방송 재개하려고 합니다. 또 상황이 안 좋아지면 못할 수도 있는데 그때는 또 말씀드릴 거고요. 장중 스팟을 제대로 못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침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도 장중에 한 번 정도는 체크할 겁니다. 10분 정도 원래 장중 스팟 하려고 하는데 최근에 시간 많을 땐 좀 오래 했었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제 웬만하면 시간 지켜서 할 겁니다. 별다른 이상이 없는 한. 자 무료 방송인데 닥터케이 정말 대한민국 최강이라고 전 자부심 가지고 방송하고 있거든요. 자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빈정거리는 거 아니고 제가 가 배우겠습니다. 무료인데 가 배우면 되죠. 그죠? 구독 좀 눌러주시고 모든 알림 수신 종 딸랑딸랑 표시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모든 알림 가거든요. 유튜브가 개개서 안 간 거 빼고요. 자 주변에 지인들에게 SNS로 홍보 좀 해주십시오. 같이 보자고 무료인데 그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날려주십시오. 한번 날렸다고 안 날리지 마시고요. 못 본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또 날려주십시오. 좋다면 반드시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닥터K는 사랑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슈퍼챗 오스카 땡큐 5만원으로 슈퍼챗 감사하다 말씀드리겠고 자 공식 후원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로 달러 표시로 공식 후원 가능합니다. 슈퍼챗 닥터케이크에 힘이 됩니다. 광고 스킵하시면 아무 도움 안 돼요. 광고 4천원에서 더 줄어들었어요. 여러분들 스킵하시면 아무 도움 안 되니까 좀 봐주시고요. 추천 방송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는 시간 되시고요. 남은 휴일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